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롱의 일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일상 영상을 되게 조금씩 찍었는데 오늘 일상 뭘 할 거냐? 제 또 다른 취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담 프라모델 말고도 다른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희왕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은 또 활동을 했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은 많이 혼자 조용히 그냥 놀고만 있죠. 카드 수집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카드 수집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 유희왕 카드를 수집을 하는데 부스터박스를 한번 까볼까 합니다. 부스터박스 뭐냐? 빰! 바로 요겁니다. 부스터박스 서킷 브레이크를 오늘 개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현재 하고 있는 유희왕 브레인즈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카드가 등장하는 카드인데 요거를 사실 제가 먼저 사놓은 게 아니라 저희 프라모델 매장 돌아다니다가 저희 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안 까고 있다가 오늘은 한번 까보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서킷 브레이크에서는 참고로 이 표지가 되고 있는 바렐로드 드래곤이라는 애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함정 카드 중에 길항 승부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상대 필드를 막 말살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카드인데 그게 나오는 게 일단은 가장 좋거든요. 일단은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글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40팩이 들어있습니다. 한 팩당 원래 500원짜리 일단 한 박스에 2만원이라고 봐야겠죠? 요거 한 팩씩 전부 다 까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네, 오늘 깔 거 서킷 브레이크. 참고로 노멀이 46종, 레어가 18종, 슈퍼레어가 10종, 울트라레어가 6종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 박스 가지고 이 모든 종류가 모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시크릿 레어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유희왕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이런 식으로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안에 스바렛 드래곤, 어신 메타파이즈, 볼러 스파이 파인, 더 드로퍼 따단 원타임 패스. 이런 식으로 레어 카드가 이렇게 글씨가 빛나는 건 레어 카드라고 하는 건데 카드 전체가 빛나거나 카드 전체와 함께 글자가 빛나거나 아니면은 카드가 아마 무지개 빛으로 빛나거나 그래야 합니다. 뽑아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메타파이스 팩터, 울터가이스트, 쿤티에리, 소울저 드래곤, 성유물에 몸부리치는 함정, 보충부대. 이건 아니죠. 스니핑 드래곤, 얼터가이스트, 시키타스, 어큐뮬레이터, 성유물의 괴로... 이게 슈퍼레어입니다. 카드만 빛나는 게 슈퍼레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정말 잘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는 이 부스터팩에서는 함정이라고 봐야 돼요. 참고로 이 유희왕 부스터팩에는 다양한 이 테마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이름들 방위 또는 성유물 이런 식으로 성잔 시리즈, 염왕수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덱이 완성이 되는 거! 안 돼! 겹친 데다가 합정이랑 같은 시크야! 이게, 참고로 이게 바로 시크릿 레어라고 합니다. 레어는 카드 참 이쁘죠? 하지만 이 레어도 좋은 게 나와야 하는데 조금 슬프네요. 이런 식으로 같은 카드가 시크릿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얼티메이트 레어라는 다른 레어도 등장도 하는데 이 시크릿 레어는 참고로 한 박스당 한 장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울트라 레어랑 얼티메이트 레어를 믿고 가볼까요? 자 여러분은 레어가 나올 때까지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위생병 머슬러 이런 식으로 약간 개그적인 일러스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생병 아주 강해 보이는 위생병이죠. 이 주사기 가지고 누구든지 때릴 수 있고 누구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생병 아주 강해 보이죠. 아직까지는 슈퍼레어라거나 이런 게 많이는 안 나오고 뒤에 몰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아이고 울트라리어 바렐로드 드래곤입니다. 아까 이 상자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이 몬스터죠. 여기에 좀 쓸만하긴 합니다. 많이 쓰이기도 하고 다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 차라리 시크릿 레어로 얘가 나왔으면은 훨씬 좋았겠다 싶네요. 슈퍼레어 얼터가이스트 마리오네터입니다. 슈퍼레어가 언제 나올까? 과연 울트라레어도 아직 한 장 정도 남았어요. 얼티메이트 레어도 한 장 남았고 나올 겁니다. 나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위생병 또 나왔네요. 너무 세 보여.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였어. 짠! 울트라레어 메타파이즈 이그제큐터. 메타파이즈라는 테마가 있는데 이번에 나왔는데 그렇게 각광받는 테마는 아니에요.
가자! 시만의 제전 크로스 파인 아즈프트! 이번! 네, 슈퍼레어 3장째. 이렇게 해서 슈퍼레어 한 장 남았고요. 얼티메이트 레어가 한 장 정도 남았네요. 엔터프라이즈. 되게 다양하게 나오긴 하네. 얼티메이트 레어입니다. 카드가 약간 이 울트락 울그락 되어 있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굉장히 이 카드의 테두리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레어기도 하죠. 상당히 화려합니다만 엑스플로러 퀼리아크가 나왔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나오긴 하네요. 레어가 정확히는 카드가 다른 주도 어메이징 크리스. 예! 기량승부!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나오긴 하네요. 희망은 버리지 말랬다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나머지 빨리 보도록 할까요? 참고로 이렇게 원래는 슈퍼레어 보통 4장에 얼티메이트 1장, 시크릿 1장, 울트라레어 2장이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카드는 거의 다 그냥 일반 레어가 들어있거나 그런 정도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슈퍼레어는 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쭉쭉 그냥 보도록 할게요. 울트라레어가 두 장이 아니라 세 장이었어? 올터가이스트 파인 벤즈라고? 정말? 와, 근데 어떻게 거의 겹치는 게 없이 나오네? 와, 되게 다양한 카드가 나오긴 하네요. 다양한 레어도로. 이런 이점은 좋네. 그건 좋네. 역시 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슈퍼레어 이상의 카드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슈퍼레어가 다섯 장이야? 네 장이 아니야? 과도한 매장? 되게 잘 나왔는데 과도한 매장까지 나온 거면? 뭐야? 한 장씩 더 나오면 내 예상을 뛰어넘는 거야. 뭐지 왜 뒤통수 한 대씩 맞은 거 같지? 여러분 마지막 하나입니다. 예, 여기서도 뭐가 나오진 않겠죠, 그쵸? 짜잔! 울트라레어가 4장이나 들어있어? 방귀 썬더 오버 정말 다양한 레어드로 정말 다양한 카드가 나와주네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온 건데? 그래서 오늘 카드깡의 결과는 메타버스. 요게 제가 그냥 놓쳤는데 이게 또 나왔더라고요. 가장 큰 수확은 기량승부입니다. 이게 정말 잘 나왔거든요, 이거. 이게 진짜 잘 나온 이유가 그래도 개인 거래관으로 이루어져도 이것도 꽤 값이 나가는 카드예요. 그만큼 좋은 카드가 있는 거겠죠. 그것과 과도한 매장, 이것도 괜찮고. 그 외에도 다양한 슈퍼레어들, 가이스트라거나 이런 게이트웨이 또는 얼터가이스트 등등이 나왔고, 그리고 의외였던 거는 저는 슈퍼레어가 4장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5장 들어있고 울트라레어도 2장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4장이나 들어있었다는 게 크나큰 이제 착오였지 않았나. 네, 그래도 울트라레어 중에서도 이 바렐로드 드래곤은 범용으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얼티메이트 레어는 엑스크롤러가 나왔고 시크릿 레어가? 저는 시크릿 레어로 기량 승부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진짜 정말 대박 친 거거든요. 정말로 진짜. 근데 오늘의 카드깡은 평타야.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넘어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또 영상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또 좋았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한 번씩.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그냥 제 일상 관련해가지고 그냥 제 간단한 그냥 제 취미라거나 아니면 제 일상 자체 좀 올려볼까도 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안녕! 아버지!